자, 이렇게 최근 현상들 보면 윤석열 많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. 주변에서는 정신 상태 안 좋은 거 아니냐, 더 나빠지는 것 같다,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더 나빠질 게 있어요? 아, 완전이야. 아니, 뭐, 얼마나 나빠져야 돼요? 이 정도면 거의 끝판 아니에요? 악인의 상상은 어디까지 할수 있습니까, 우리가? 아, 그러니까 정신 상태는 이미 최악으로 나빠져 있는 사람이에요.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이제 더 문제가 된건이 천지마비라는 거. 이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. 사고 칠것 그러니까, 네, 어차피 나쁜 거고, 정신건강은. 계속 정신 상태는 이 상태였던 거예요. 상당한 기간 동안. 아, 우리가 지금 안 거야. 이걸 아니, 대선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, 그렇죠. 정신 상태는 항상 똑같은 아, 거였던 그때도 거예요. 일관성이 있다고 했잖아. 내가 힘들었었는데. 윤석열 계속 그랬잖아. 일관성이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상상을 못 네. 해가지고 이 정도 정신 상태인 줄 모르고 그렇죠. 네. 범주를 넘어섰잖아.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랬고, 이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네. 어려움을 겪을 때 머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천치마비라는 거죠. 그게 큰 문제입니다.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. 이제는 가치관은 아, 이러면 안 되지만 가치관은 바라지도 않고 능력이라도 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아, 그것도 능력은 없어. 안 바래요. 저 지능을 바래요. 최소한의 죄송합니다. 지능. 우리 개 정도 되는 지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능과 도덕 정도? 아, 사회 도덕? 도덕도 안 아, 바래요. 도덕도 안 바래요? 아, 그냥 지능. 아,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. 이러면 무리수야,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능. 그치. 최소한의 지능이죠. 너무 피곤해. 근데 이제 윤석열 보면 막 그러잖아요. 순항미사일은 문제가 안 된대요. 느려서. 그거 미치겠어. 타고 가려고 그러나 봐. 느려가지고. 손에 잡을 수 있는 건줄 아나 봐요. 그러니까, 아, 폐역 갚는 줄 아는 거 아니야? 여기 순항미사일 지나가네. 그래서 손으로 탁 치고. 그런 정도의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진짜 들을 때마다 이게 막 이제 짜요. 아,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, 사람이. 이거 지능, 무슨 지능 일을 문제로 저지를지 가려는 모르겠다.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. 윤석열의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지능이 문제인 상태. 심리 이미 나빴으니까 안 되는 거고. 지능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.